이제 국민 평형은 84 타입이 아니라 59 타입이다. 현재는 1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1위가 혼자가 편해서 2위가 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임장 데이트를 즐기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보통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국민평형은 84 타입이 아니라 59 타입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평형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84 타입 아파트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게 84 타입을 가장 선호하고 공급이 활발하기 때문이겠죠.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했었는데요. 이때 국민주택 규모를 85 제곱미터 이하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구에 4, 5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고 1인당 5평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 가구에 4, 5명 정도가 이제 기본이었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한 것인데요. 수도권은 1세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이제 건설을 했고요. 이렇게 197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국민주택 규모가 국민평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평형이 바뀌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1, 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한 가구가 4명 이상인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현재는 1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5년에는 37%였던 4인 이상 가구는 17.6%로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요. 3인 가구도 20.9%에서 19.2%로 비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05년에는 20%였던 1인 가구 비율은 34.5%로 크게 성장했고 2인 가구의 비율도 22.2%에서 28.8%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20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산율과 결혼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0년 4.53명인 출산율은 1980년대 2명 아래로 내려가서 지난해 2023년에는 합계 출산율은 0.7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관련해서는 복마마TV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그만큼 감소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결혼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남성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3년생 이상 미혼율은 40%이고 88년생 이상 미혼율은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1위가 혼자가 편해서 2위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는 인구가 줄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인구도 줄면서 1에서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인구 비율의 변화는 선호하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2022년 5.56 대 1에서 10.74 대 1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용 84제곱을 초과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 평수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59 제곱미터의 아파트가 84 제곱미터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에서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해당 평수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59 제곱미터 아파트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구 타입의 가성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5구 타입의 아파트는 대부분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84 타입의 아파트와 차이가 나지만 최근에는 5구 타입 아파트가 모두 확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아이 한 명이 있는 3인 가구까지는 5구 타입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84 타입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5구 타입이 젊은 부부들에게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사 타입에 비해서 5구 타입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와 전기가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부동산 정보의 증가와 신축 선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중은 아무래도 30에서 40대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 유튜브 시대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보가 이전보다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이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30평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의 20평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예전보다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몸테크보다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 30평대보다는 신축 20평대를 선호하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정말 리조트같이 해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조식도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새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 같죠. 기존 국민평형인 84 타입이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주거 형태이기도 하고 공간도 더 넓어서 좀 더 선호되는 형태이지만 최근 59 타입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마마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경매는 함부로 달려들면 안 되는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테크 이것저것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이 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 제도가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경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복마마님 유튜브 채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뒷이야기라든지 방송에서 하시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부분들, 확률상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렵게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 공부 시작한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마마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핵심 이론과 꿀팁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식이 정말 꼭 필요하고 어떤 건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지 사실 이런 거를 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복마마님이 강의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지식 같은 거는 강조해서 말씀해주시고 어떤 것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매 마스터 수업은 끝났지만 지금 이제 서로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아니면 복마마님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서 제가 일조클럽이라는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네, 이 모임의 이름대로 정말 일조 자산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